437페이지를 계속 보시는데 조금 전까지 환율이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고 했죠? 환율도 역시 하나의 외환도 상품이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그 외환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변동됐다 치고 변동됐을 때 그것이 이제 변동이 원인이 되고 지금부터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환율의 변동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 영향. 네.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환율 변동이 이제 X가 되는 것이죠. X라고 하면 X가 원인이 되고 이것이 Y가 이제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책도 환율이 상승할 때하고 환율이 하락할 때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잘 이해를 하면 그 반대쪽은 그 반대 개념이니까 별 어려움이 없죠. 이제 환율 상승 쪽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환율 상승하면 수출 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수출은 증가한다고 그래요. 네. 왜냐. 자, 왜라고 돼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 상품의 국내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수출이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잖아. 우리 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수출이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상품의 외화로 표시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이런 것이었죠. 1달러당 1원이었던 것이 1달러당 얼마? 1100원. 이렇게 된 것을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잖아.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상품 1000원짜리가 있었어? 한국에 1000원짜리가 뭐가 있을까? 뭐 조그만 뭐 초콜릿? 네. 아, 우리나라에서 초콜릿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빵? 그죠.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빵이 1000원짜리 빵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 시장에다 갖다 팔 때는 처음에 1달러로 표시가 됐다 이거죠. 우리나라 1000원짜리가 뭐라고? 달러로 표시됐을 때는 1달러였어요. 잘 보세요. 1달러였다가. 자, 이렇게 되면 1000원짜리가 몇 달러가 될까? 1달러보다는 작아진단 말이에요. 1달러. 왜 그래요? 요 1달러는 우리나라 상품은 1100원짜리를 살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종래의 1000원짜리 상품은요. 1달러까지 필요가 없어. 한 뭐 0.9 얼마. 그죠? 0.9 얼마 달러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1달러보다는 작은 돈을 주더라도 우리 어제 1000원짜리 빵을 그 다음 날에는 어떻다고요? 꼭 1달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0.9 얼마 달러만 주면 우리나라 1000원짜리 빵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로 표시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산 빵이 싸졌죠. 싸지니까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더 많이 구입을 하는 거지. 미국 사람이 많이 구입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더 많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는 거 아시겠죠? 수입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 상품 입장에서죠.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반대로 이제 원화 표시 가격이라고 해야죠. 외국 상품이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되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달러, 어제는 한 개의 1달러짜리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는 천 원으로 표시가 됐었죠. 1000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이제는 1달러짜리 상품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1100원으로 상승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외국 상품이 우리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비싸졌으니까 그만큼 안 사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사질 않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외화, 뭐 외채를 상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빌렸던 돈을 이제 갚는 것을 외채 상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외채 상환은 부담이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가. 왜냐하면 과거에 만약에 1달러를 빌렸어. 1달러를 빌렸는데 이걸 갚을 때 이때는 천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만 준비하면 1달러를 갚을 수 있었지. 그런데 여기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를 갚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1,100원이 필요하지. 네. 그러니까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채를 상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0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는 오늘은 뭐야? 1,100원이라는, 그러니까 100원을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채 상환 부담이 네,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더라.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그 뭐 그 외국 여기도 아까 봤듯이요,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듯이 외국의 원자재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이것도 어때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비싸지는 거야. 외국 상품, 외국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경로.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원자재는 하나의 생산 요소지.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그 상품 가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 수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수출이 잘 되면 달러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 늘어난 달러 돈은 필요가 없어. 달러가 국내에서 쓰여질 수는 없으니까 원화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화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지난주에 배우셨죠? 왜냐면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물가는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방향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긴 공간이 좁아서 쓸 수가 없네요. 주가는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주가는 일단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거야. 그걸 매도자라고 하죠. 순 매도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보시면은 뭐 물가가 상승하고 국내 사정이 좋아 안 좋아진다 이거야. 국내 사정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네 하면서 이제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반 괄호 열고 반대견해라고 하고 있죠. 반대견해라고 돼 있죠. 반대견해. 이거는요, 외국인이 1달러를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투자의 어떤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서 정확히 잘 알 수가 없겠어요. 주가 부분은요, 견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되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주가는 내가 물어본 사례를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라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환율 하락인 경우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네, 수출은 환율이 하락하면 하락한다. 왜냐하면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상품이 싸진 거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외채 상환 부담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물가는 또 하락하는 것이고 이렇게 반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표. 환율 상승이 개인의 경제, 환율 변동이 이것 마찬가지예요. X면 Y다. 이게 환율 변동인데 그런데 이제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요 표를 뭐 첫째 표와 두 번째 표를 그냥 합쳐도 됩니다. 근데 별도로 특히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면 유학비가 내가 미국 대학교에 입학해라 가지고 이제 학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한 거야. 만약에 예전에 1달러만 필요했다. 1달러 필요했을 때는 1,000원이면 됐는데 환율이 상승해서 이제는 1달러를 내기 위해서는 학비를 내기 위해서는 1,100원이 필요하니까 네. 유학비가 부담이 되죠. 내가 미국에 잘 유학을 안 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미국에 여행을 할 때 여행비가 늘어나요. 그만큼 과거에는 1,000원만 필요했는데 1,100원이 필요하니까 늘어나지. 그 다음에 외화 자산 보유자라고 해야 되는데요, 외화 자산 보유자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뭐 미국에서 활약 중인 뭐 추신수 선수다. 이제 프로야구 추신수 선수는 그 연봉을 달러화로 받지요. 달러화로. 만약에 금년 연봉이 뭐 10만 달러다. 더 되겠지. 10만 달러라고 치고. 10만 달러였을 때 하고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10만 달러를 벌어서 국내에 들어올 때 이걸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야. 과거에는 뭐 100억 원이었다. 100억 원이었는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110억 원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동남 괄호 3번. 환율이 급격하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이러한 변화가 갑자기 확확 이렇게 빠르게 변동되면 아무래도 안 좋지. 수입이 갑자기 늘다거나 는다거나 뭐 수출이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물가가 갑자기 뛴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는 정책을 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할 것 같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영향. 그죠? 정부는 환율이 급등할 때는 원화 가치를 하락한다. 즉 정부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외환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환율이 급락할 때는 오히려 외환 시장에 있는 달러를 정부가 구입을 함으로써 네. 달러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써 이걸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편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가 끝났네요.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이제 국제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제수지. 국제수지 개념은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 즉 한 1년을 단위로 하죠. 1년 동안에 외화, 예, 외국에 돈이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외화로 표시합니다. 예, 외화가 수입되고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야. 외국으로부터 달러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달러가 바깥으로 나갔느냐. 이제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되면 외화가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적자, 외환이 이제 국제수지가 적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크냐 수출이 맞아 수입이 크냐 지출이 크냐에 따라서 외화가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많으면은 이제 국제수지가 적자에 놓여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국제수지 외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느냐 하면 경상수지, 뭐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제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서비스나 상품,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가 됐을 때 그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상품수지인데 재화, 상품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오가게 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같이. 이렇게 상품을 수출했을 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 상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돈을 지출하는 것이니까 이때 어떤 그 수지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걸 상품 수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닌데 이제 서비스 자체가 오갈 수가 있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운송, 여행, 뭐 통신, 지적재산권 사용료, 유지 보수 서비스, 문화오락 서비스. 최근에 보면 우리의 한류 드라마나 영화가 외국에 많이 팔린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상품이라고 안 하고 하나의 그 문화 서비스입니다. 한국 드라마 또 그 K-POP 외국 공연을 나가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거예요. 상품 수지라고 안 하고 이거는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가 있어요. 임금이나 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임금이나 투자. 그럼 한국인들이 외국 기업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거죠. 과거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광부나 간호사들이 유럽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죠. 그럼 그때 많이 벌어들인 그 달러가 바로 본원 소득 수지였다 해요. 본원 소득이었어.
요즘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그럼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해서 벌어갖고 가죠. 그러면 달러 돈을 갖고 그 나라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달러가 유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죠. 국제 수준, 본원 소득 수준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버는 돈이 많으냐, 아니면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에 와서 버는 돈이 많으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본원 소득 수지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야. 우리가 뭐 아프리카의 난민을 돕기 위해서 무상으로 원조를 해준다 하면 대가가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달러 돈으로 바꿔가지고 줍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전 소득 수지다. 이렇게 해서 이거 네 가지를 합해서 경상 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거래된 요 자본 돈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돼가지고 이걸 거래할 수도 있죠. 예, 투자를 한다.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자본금융 계정 쪽에다가 기록이 됩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야. 투자의 개념이니까. 이 자본금융 계정인데 크게 나누면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나눠집니다. 뭐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취득한다. 네, 특허권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사고 팔 수도 있어. 요거는 이제 저작권, 상표권 이런 거를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수지 쪽으로 봅니다. 네, 금융계정은 투자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인수했을 때 직접 투자 개념이고, 증권 투자는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기타 투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사례를 줄 거예요. 사례를 주고 어느 수지가 움직이느냐를 이제 본단 말이죠. 상품 수지냐 아니면 서비스 수지냐,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냐, 요걸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자 쪽 투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자본 금융 계정 쪽으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괄호 3번 보면 441페이지 괄호 3번 보면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상수지가 만약에 경상수지가 흑자면은 자본금융계정 있죠? 자본금융계정은 이제 적자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흑자라는 얘기는 이 외환의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죠.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야. 그지? 네. 흑자라는 얘기는 외환의 공급이 증가했어. 여기가 달러 돈이 우리나라에 막 넘쳐.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뭐 가만히 쌓아둡니까? 이걸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뭐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외국에다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뭐 무상으로 원조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달러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지?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죠. 흑자면 적자. 반대로 적자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적자다. 그러면 외환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적자는. 외환이 부족하니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죠. 외환이. 과거에 우리 70년대, 90년대 말에 이제 그 IMF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보면 이 외환 보유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환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IMF로부터 외환을 빌려온 것이 그게 IMF 사태라는 겁니다. 그럼 적자면은 빌려와야 되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본금융 개념 쪽에는 이제 흑자로 바뀝니다. 차관을 늘려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그래서 밑에 국제 수지는 균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균형. 뭐 균형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442페이지에 만약 경상 수지가 흑자일 때는 우리 경제가 활발하고 수출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경상수지가 흑자면 일단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좋은 건 좋은 거야. 경상수지가 흑자면 경기가 많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출도 잘 되고 네, 기업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제 어두운 측면도 있더라. 네, 경기가 활황이 되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되면 예, 이웃집들이 어때요? 이웃사촌들이 배를 아파하지. 그러니까 교역상대국이 막 뭐라고 이제 그 무역 조건을 바꾸자고 막 요구를 합니다. 관세를 막 올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마찰이 유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증가가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외환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율 자체가 하락하는 거야.
아까 배웠듯이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칸에 경상수지가 적자면 일단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좋은 측면도 있어. 경상수지가 적자된 이유가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함으로써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적자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외환 보유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자, 괄호서 한번 보시면 외환 보유액의 개념은 일정한 시점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채권의 총액을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세계에서 지금 한 5위 안에 든다고 그죠. 격세지감입니다. 불과 한 20년 만에 IMF 금융사태 겪고 나서 이제 오히려 그 과거의 경험을 하고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유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재 맨 아래 있는 것은 외환이라는 것이 꼭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한 국가에 의존하면 안 되고 다양한 형태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야. 445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긴 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안 되는 곳이긴 한데 한번 쭉 볼게요. 445페이지에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세계 경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 최근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세계화의 개념이면 첫 번째는 세계화, 두 번째는 지역주의화. 세계화와 지역주의화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세계화는 국경의 범위를 초월해서 여러 가지 생산품과 생산 요소가 서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이 세계화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마을, 즉 지구촌화 되어 간다는 개념이 세계화예요. 자유무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마냥 세계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더라. 지역주의,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 단위의 지역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커다란 의미에서의 세계화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각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하나의 블록 단위를 둔다 해요. 블록. 여기도 블록, 여기도 블록. 이거는 뭐야? 지역주의, 지역 경제가 지역주의화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세계화 방향으로 가지만 결국은 이렇게 국지적으로 보면 지역주의화. 실제로 지역주의가 많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죠. 그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APEC이 뭐예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리고 유럽연합, 최근에 말썽이 많은 유럽연합이 바로 이것도 경제협력 사례입니다. 유럽 지역만 자기들끼리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거야. 나프타라고 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에요. 나프타,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 국가가 연합하는 것이고. 남미 국가 연합, 우나소로. 남미 국가, 라틴 아메리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서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지역주의. 그래서 지역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자기들끼리는 좋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미국의 대항에서는 지역주의가 자기들 그 지역 동맹체 내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무역 장벽이 쌓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무역 규모가 축소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446페이지에 그 지역 무역 협정, 지역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자유 무역 협정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북미 자유 무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영내에서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외, 그 자기 나라 이외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데까지 나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베네룩스, 베네룩스 관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영내 생산, 영내에서는 그 블록 내부에서는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이 보장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예, 어떤 정책 차원으로도 발전될 수 있고 초국가적 기구로도 발전될 수가 있다. 지금 유럽연합이 바로 이거죠.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자유무역협정, 무역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그 유럽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막 통화도 통이라고 그러죠.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수행, 완전한 형태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 유럽연합 본부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당한다. 이렇게 아무튼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세계화의 명함. 세계화가 뭐 여러 번 또 나온 것이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됐습니다. 밑에 또 뭐 맨날 나오던 이야기 나오죠. 정보사야 이제 공격. 이 정보화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 교과서가 세 파트로 나눠졌죠. 법과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교재 맨 마지막에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이제 세계화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 따라서 정보화 시대가 정치 부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아주 결국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44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열한 그 경제 전쟁에서 살아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겠고 교육 상대를 단순히 뭐 미국이나 일본에 유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에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거 그냥 이해 수준에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율과 국제 수지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제 파트에서 마지막 제 6장이 경제 생활과 금융입니다. 네, 6장. 금융.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경제 교과서에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금융 활동에 대해서 이제 돈을 관리하는 거죠. 돈을 관리하는 건데 금융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배워야 한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 돈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나중에 건강한 경제 생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려주는 데 가지고 몇 년 전에 제 7차인가요? 8차 교육 과정에 이제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6장 경제 생활과 금융.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조금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시험도 있고 나오지 않는 시험도 있는데 이제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462페이지에 뭐 화폐와 이자 이야기가 나와요. 화폐 개념이 뭐냐? 화폐가 뭐냐? 그러면 우리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을 생각하기 마련이지. 그래서 돈이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화폐 신사임당 사진이 있는 그림이 있는 그 돈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뭐냐 그러면 내가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를 예, 상징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돈이 많아 이럴 때는 뭐죠? 돈이 많아 이럴 때는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두 번째 표를 보니까 화폐의 기능 나옵니다. 왜 돈이 필요할까요? 돈은 어디에 쓰임새가 있을까? 첫 번째로 교환의 기능이 있더라. 교환의 매개. 과거 원시시대에는 물물교환이 있겠지만 오늘날처럼 물물교환으로 충분하던 사회가 있었죠. 원시사회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물건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내가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시장에 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수많은 물건들끼리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가령 원시시대는 이제 쌀하고 소금과 같은 이런 몇 가지 물건밖에 없으니까 이게 교환이 가능해요. 값어치가 만약에 3대 1이다 그러면
예, 소금 세 단위하고 쌀 한 단위가 서로 교환되기가 쉽죠. 그럼 물건과 물건을 그냥 맞바꾸면 되는 거야. 예, 가치의 상대적 비교에 따라 가지고 교환 비율을 정해서 그냥 교환하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물건들이 쌀과 소금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많다 이거죠.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각 물건의 교환 비율을 그때그때마다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물건들이 있어. 그럼 물건들끼리 교환할 게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게 바로 화폐죠. 화폐라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각 물건들과 화폐의 상대 가치를 정하면 되지. 그지? 요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 네, 상대 가치를 정해서 그러면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통해 가지고 물건이 교환된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를 저장한다. 예, 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받았는데 쌀로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네, 뭐 쌀 몇 가마니를 이번 달 월급으로 받았어. 근데 이거를 전부 이번 달에 다 먹을 수는 없지. 그럼 창고에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하면, 보관을 만약에 잘못하면 막 쌀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어. 굉장히 불편함이 크죠. 그러면 쌀을 화폐로 바꾸면 어때요? 화폐는 보관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가치 자체를 보관하는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의 척도가 된다. 각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죠. 아까 교환의 매기하고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이 얼마짜리다라는 것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 개념이 나옵니다. 이자. 이자라는 것은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원래 빌렸던 돈만 갚으면 안 되죠. 빌려준 데 대한 대가를 다른 형태로 지불해야 돼요. 그걸 이자라고 한다.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 그걸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빌려준 돈을 원금이라고 하지. 원금 1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럼 나중에 갚을 때 1천만 원만 갚으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뭐가 들어가요. 이게 이자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갚는다. 그럼 10%의 이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10%라는 걸 또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뭐라고? 원금.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자를 계산할 때요. 단리와 복리 개념이 있습니다.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단리법이 되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자 계산 방법. 이자 계산법은 단리와 복리가 있더라. 만약에 똑같이 100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100원. 100원을 빌리는데 이자율 10%에 2년간 빌렸다고 합시다. 2년간. 그러면 단리로 계산할 때는 1차 년도에 1년, 2년 이렇게 돼 있죠. 네, 1차 년도, 2차 년도 했을 때 첫째에는 100에다가 100원, 100원에다가 0.1이죠. 10%면 0.1. 얼마예요? 10원. 10원이라는 이자가 붙어.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100원에다가 0.1 곱하면 또 10원이라는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났을 때 이 돈을 빌렸던 사람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 얼마? 네, 10원 더하니까 20원 해가지고 얼마야? 120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리법으로. 그런데 이제 복리법으로 하게 되면 첫째 년도에 100 곱하기 0.1은 똑같아요. 10원인데 두 번째에 가서는 0.1을 곱하는 그 기준 액수가 달라져. 원금이 달라지는. 10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 100원과 10원을 더해서 110원이 이제 원금이 되는 것이야. 두 번째는. 그래서 110원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110원에 대한 0.1부터 얼마예요? 11원이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 첫째 년도 10원, 그 다음에 11원, 21원이지. 그러면 총 받을 수 있는 게 121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죠? 단리법과 복리법에 따라서. 지금 요게 2년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죠. 뭐 이런 차이밖에 안 나네. 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렇게 뭐 계산하면은 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 그리고요. 이자율의 유형 나오는데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있죠.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만약에 금년에 이자율이 10%였어. 10%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10%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합시다.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10% 이자를 받더라도 사실은 그 사이에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를 10%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깎아야 돼요. 10% 전부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5%를 깎아서 110-5 해가지고 5%가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자, 실질 이자율은 공식이 뭐죠? 실질 이자율 이코르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가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개념 나와요. 금융, 우리가 금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 또는 빌려주는 행위, 돈을 빌려주고 네,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오가는 상황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이번 달에 유난히 내가 쓸 곳이 많은데 월급은 얼마 안 돼. 그러면 빌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없거나 부족할 때 그때 어디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꼭 은행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 그러면 친구로부터 돈이 많은 친구로부터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럼 친구한테서 돈을 빌리는 행위도 바로 금융행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든지 금융이란 행위들을 이제 규칙화하고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나라가 정했을 때 이거를 금융제도 라고 얘기하죠. 금융제도. 우리나라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는 곳을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세 번째 표를 보면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두 가지가 있더라.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이 있어. 네. 직접 금융시장은 요걸 필요로 하는 사람, 수요자와 이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주는 행위야. 이렇게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야? 직접 금융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금융제도. 돈을 빌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채, 우리가 이게 돈이 신용도가 낮고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 사채시장에 많이 가죠. 사채시장에. 사채업자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직접 빌린다. 그러면 직접 금융제도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이제 매개체가 있을 때는 수요자가 있고 이제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자금을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있죠. 이게 뭘까요? 매개체가 되는 게 이게 바로 금융기관이 돼요. 은행 같은 것이죠. 중간에 이렇게 금융기관이 중간에 매개가 됐을 때 오늘 이것을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급자 이게 중간에 금융기관 은행이 있을 때는 이 돈을 소위 말하는 떼먹히기가 쉽지 않지. 잘 떼먹히지 못합니다. 떼먹히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라도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냥 안정적이죠. 그냥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낮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경우는요, 직접 사채업자가 이렇게 빌려주면 돈을 떼먹힐 가능성이 있어. 얘가 갑자기 파산되거나 돈을 못 벌면 못 받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편입니다. 돈을 빌려준 대가가 높다는 거야, 이자율이. 자, 그 다음에요. 464페이지 금융기관.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보세요. 은행, 우리 보통 말하는
뭐 경기은행, 우리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은. 그래서 종합은행 말고도요. 뭐 종합금융회사 두 번째 칸에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회사가 있고 금융보조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467페이지로 갑시다. 467페이지에 금융생활과 신용. 아, 가계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가계 수입.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가계는 일단 뭐죠? 소비 생활을 위주로 하는 경제 주체를 가계라고 했죠. 배웠지? 예, 가계는 수입의 원천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수입을 얻어요? 자, 크게 보면 소득과 기타 수입으로 나눠집니다. 소득. 소득에는 경상소득이 있고 비경상소득이 있어. 소득. 그래서 이 경상소득은 일정하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소득이야. 정기적으로. 요 경상소득에는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여러분, 근로소득. 그래서 한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대개 이제 근로소득자가 굉장히 많죠. 사업체에 고용되어서 보수를 받는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어. 이번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사업소득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해서 얻는 소득. 요 음식점 사장은 사업소득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재산소득이 있을 수 있어. 재산소득.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재산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임대수익은 재산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은 없어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돈을 가지고 돈이나 뭐 채권, 그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죠. 이런 거 이제 재산이 되니까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뭐 예금 이자, 그다음에 수익률, 배당 이런 것들은 재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전 소득이 있어요. 가끔 뭐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지급받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제 노후에 국민연금 막 지금 붓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다달이 이제 얼마씩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다달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경상소득이지.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경상소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니까 이거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이에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것들. 그냥 경조금을 받았다. 경조금. 우리 집 아이가 뭐 돌잔치 때 손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아이가 뭐 돌잔치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 경조금, 퇴직금. 퇴직금. 회사를 퇴직하는 게 뭐 수십 번 퇴직합니까? 한 사람이 뭐 몇 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아까 그 이전 소득, 연금을 다달이 받으면은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경상소득에 들어가지만 근데 일시금으로 받는 거는 딱 한 번 받고 마는 거니까 이건 비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뭐 복권 같은 경우죠. 복권 당첨금 어떻습니까? 복권 당첨금은 비경상소득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저축한 돈을 인출한다든지 보험금을 수령한다. 증권을 매각한다. 자, 수입이 어떤 사람이 수입이 많고 적으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물론 요즘 뭐 많이 배워 가방끈이 길다고 해가지고 돈이 많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 좋은 직장을 얻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약간은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경력이 많을수록에 수입도 많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자기에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입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입을 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368페이지에 이제 반대로 지출. 예, 가계가 지출하는데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있어요. 소비 지출. 그러니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소비 지출이야. 뭐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그런데요. 무슨 물건을 사는 게 아니지만 우리 주머니에서 이번에 월급을 뭐 500만 원 받았는데 아니 뭐 쓸 돈도 없이 그냥 다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얘기해. 연금
연금 보험료 내고 뭐 세금 내고 그러니까 쓸 돈이 없더라 이런 표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세금 내는 거, 뭐 연금 내는 거, 대출 이자 갚는 거 이런 것들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지출도 있고. 그래서 저축과 투자라고 나오는데 저축 투자. 저축은 그냥 쓰지 않고 남겨놓는 개념이에요. 그 소득 중에 소비를 뺀 나머지 개념이 저축이 돼요. 그런데 단순히 돈을 보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는 투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돈 월급을 5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집에 있는 금고에다 그냥 집어놓으면 그냥 저축을 하는 거예요. 예, 저축이라고 해도 꼭 은행에다가만 보관하고 있는 것만 저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제외한 개념이 저축이에요. 그런데 저축한 돈을 저축한 상태가 아니라 자산을 증식하는 형태로 보관하게 되면 그건 투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투자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괄호 3번에 가계 흑자라고 돼 있어요. 흑자. 뭐 우리 가계가 흑자다 적자다. 이번 달은 나 적자야 흑자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래서 흑자라고 하는 거는 수입 중에 지출하는 것이 더 작은 경우죠. 소득, 지출, 지출이 더 작아가지고 이제 소비하고 남는 것이 있게 되면 흑자 상태고.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외부로부터 막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쓴다거나 그러면은 지출이 더 많아. 예, 소득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어치 지출했어. 그럼 마이너스지. 이런 경우를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는 행위 있죠? 이걸 부채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부채.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남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공짜로 빌릴 수 없으니까 이자 지출이 또 증가하겠고요. 469페이지에 갑니다. 신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신용. 많이 쓰는 말인데 최근에 오늘날은 뭐 신용사회다 이런 표현 쓰죠. 사람이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굶어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은요 현재 내가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막 돈을 빌려줘. 평소에 신용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신용사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신용이 좋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네,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사회가 인정해주는 정도를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신용이 좋아. 그러면 야, 저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대로 항상 돈을 잘 갚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을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신용을 줬어. 내가 말이요, 이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이야기는 그 은행이 나한테 2천만 원어치 신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 중에 내가 1천만 원을 썼어. 그럼 이제 나는 뭹니까? 1천만 원, 그 2천만 원에 대한 빚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빌리는 순간 나는 빚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빚이라고 표현하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1천만 원을 썼다. 보통 요즘은 대출받을 때 그냥 1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이렇게 주죠. 그러면 통장을 받아보니까 거기 마이너스 2천까지 딱 써있어. 그러면은 2천만 원의 신용이 생긴 것이고요. 그 중에 내가 1천만 원을 쓰면 그 차액인 1천만 원어치 신용이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을 신용을 썼고 그 다음에 남은 신용액은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 뭐 내 신용카드가 한도가 초과됐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한도가 초과됐다. 네. 그럼 이제 신용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개념이 있고 대출은 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부 개념이 뭐죠? 할부. 상품을 구매했을 때 일시에 갚지 않고 이걸 나누어서 구매 대금을 나누어서 지불하는 방법이 할부입니다. 할부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할부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할부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현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서도 근데 큰 액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급을 미루는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루는 거니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물건을 사다 물건을 소비하다가 하자를 발견해 흠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주면 되니까 소비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지금 당장 거액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충동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개 할부는 이자가 붙죠. 네. 그 다음에요 무이자도 있지만 대개 이자가 붙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신용카드 개념 워낙에 뭐 신용카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개념. 그래서 이것도요 신용카드의 장단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번 달에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소비하지만 그 지불하는 것은 다음 달에 지불하면 되니까 그런 혜택이 있고 단점은 이것도 역시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 뭐냐면 이 파트의 결론은 뭐냐면 신용관리예요. 신용관리. 현대는 이제 신용사회다. 따라서 신용사회는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그걸 신용을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잘 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용등급이라는 게 막 떨어져요. 우리나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1등급이 신용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을 올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빌린 것을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는 사람을 뭐야 연체자라고 하죠. 예, 연체행위가 거듭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발생해요. 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대출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취직을 할 때도 신용 뽑을 때 보면 모집 공고에 아예 신용불량자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또